날씨가 많이 추워졌죠? 잘 지내시나요? 바닥이 타일로라 이렇게 있으면은 발 시렵더라고요. 슬리퍼 있는데 슬리퍼가 너무 커가지고 베란다가 좁으니까 그래서 다시 넣어놨어요. 너무 커. 그래가지고 저번에 꽃볼 큰 것들 많이 따줬는데도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예쁘네요. 다시 이제 피는 애들도 있고 송겨울 다시 폈고요. 너무 예쁘죠? 저번에도 진짜 예쁘게 폈는데 지고 다시 핀 애들이고 그리고 썸머 인디고 애도 지금 피려고 이렇게 준비 중이고 안나잔 애도 이렇게 폈고 저번에 안나잔 애 제가 다 잘라줬거든요. 얘네들은 다시 피는 애들이고 걔네들은 꽃볼도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제가 빗 때문에 이제 키 맞추려고 사이즈 여기 밑에다가 이런 컵 같은 거 받쳐놓고 그러거든요. 근데 이제 꽃볼이 너무 크니까 옆으로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. 중심을 못 잡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 잘랐고 역시 꽃가루를 묻혀놓으니까 꽃볼은 크고 아직 피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제가 다 잘랐어요. 얘네들은 새로 그때보다는 절반 정도 작은 것 같아요. 꽃뿌리 얘는 지엘 그라시아예요. 예쁘죠? 지엘 그라시아 아 너무 예뻐. 어쩜 이렇게 이쁜지. 전 이거 얘 분양받고 이렇게 예쁜지 몰랐거든요. 근데 요번에 알았어요. 이렇게 이쁜 애라는 거. 얘는 제 파종이고 얘는 앤틱 로즈. 이제 얘도 필라고 그러고 만나자네. 얘가 토분에 저번에 심어준 애거든요. 비비에일리 좋죠. 너무 예쁘죠? 어머 장미야 미니 장미. 어 색깔 대박이에요 진짜. 어, 꽃분홍이랄까? 어쩜 이렇게 이쁘게 예예 이쪽에 있는 애 있죠? 아 너무 예뻐요 진짜. 어쩜 이렇게 얘 옆에 꽃대도 달려고. 아 예뻐. 너무 예쁘다. 얘도 이제 피기 시작하고 그리고 얘는 봐가지고 보니까 줄기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많이 생겼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꽃대 안 달린 애들 아 지금 여기도 꽃대 있는데 꽃대가 없는 애를 골라서 삽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. 너무 빡빡하니까. 그리고 흙갈이 한번 해주고 그래서 아 너무 예뻐. 이렇게 놓고 스코랄 얘도 여름 때 진짜 뼈라늄이었는데 이렇게 회복해가지고 잎사고 그래도 많이 나온 거예요. 이 정도면은 줄기만 남았었는데 여름에 그래도 어떻게 살았어. 삽목이는 죽었고 얘는 살아있고 그리고 러시무 얘도 색깔 예쁘죠.
같이 해야지. 됐다. 얘도 이번에는 끊기지 않게 잘 뽑았어요. 이렇게 뿌리가 나왔고. 이게 물 주는 방법도 상토마다 다를 거예요, 아마. 그 물 주는 방법을 그 상토에 맞게끔 잘 터득하면은 쉽죠?